이번에 서초동에 새로 생긴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가보셨어요? 아직요. 갈래요? 네, 좋아요. 오셨어요? 네, 민호 씨 있어요? 주방에 있을 거예요. 난 오늘 밥 먹고 갈 거야. 형, 너도 먹자. 응. 우리 예약 손님이 올려주세요. 그럴게요. 오빠, 나 취재해야 되거든. 여기서 얘기 좀 해줘. 그래라. 그럼 수정 씨, 이따가 같이 퇴근해요. 네. 의사 간두고 요리사가 돼서 좋아? 의사 안 간뒀음 지금쯤 전문의 땄겠다. 요리가 좋아? 아니, 오빠 아버님은 오빠 때문에 화병 나기 일보 직전이라던데 좋단 말이 나와? 그래도 요즘은 내가 전화하면 받으셔. 부모가 자식 전화 받는 거 당연하지. 그게 기뻐할 일이야? 이렇게 작은 일에도 기뻐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니. 왜 이렇게 따박따박 말 대꾸야? 취재한다며. 말하지 마. 말해. 한 달에 얼마 벌어? 250? 그렇게 적어? 뭐가 적어? 그 정도면 적당한 거야. 셰프 되면 더 많이 받고 내 요리도 하게 되고. 파인다이닝이라고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더만 이게 왜 이렇게 하고 싶어? 그러는 넌 드라마 작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고 싶어 했냐? 오빠. 왜? 그러지 마라. 내가 잘못했어. 수정 언니가 좋아한다고 하니까 급땡기는 건 팩트야. 그치만 우리가 이걸로 사귈 순 없잖아. 누가 사귀지? 수정 언니랑 사귀지 말라고. 나랑 안 사귀어도 되니까. 사귀자고 해도 생각해볼 판에 무슨... 오빠! 오빠!